채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두 배. 34평 기준으로 9억 8천을 찍은 거예요. 거의 10억을 찍은 거예요. 왜 작년에 한창 고점 갔을 때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제가 오늘 부동산 2학년님과 함께 1주택 갈아타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두 아이를 둔 이제 주부이고 닉네임은 부동산 2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학년님 그 첫 집은 어떻게 마련하시게 됐죠? 저는 결혼을 하고 전세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 말을 정말 잘 들었어요. 저는 이제 대구가 친정이고 서울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구할 때 엄마가 집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왜 사야 되냐고. 왜냐면은 그때 직장 때문에 거기에 아예 고정적으로 살 동네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신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 직장이랑 내 직장이랑 맞물려 있는 곳을 정해서. 그런데 그때 전세 가격이 1억 5천이었거든요. 전세가 몇 년도 정도였어요? 2010년이요. 2010년인데 네. 전세 1억 5천이었어요? 네, 전세 1억 5천. 근데 왜 엄마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때 매매가 1억 7천이었어요. 아니 진짜요? 신랑이 어느 정도 1억이라는 돈을 모아놨어요. 예, 매매는 1억 7천이고 전세가 1억 5천이니까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던 거. 엄마는 알았고.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 2년 후 이게 2억 2천이 된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파트가 2억 2천이 됐고 전세는 1000인가 1500이 올랐는 거예요. 그때 못 사신 거죠? 그때 안 사고 전세를 사.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처음에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남편이랑 저랑 무지했던 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았었어요. 엄마는 집은 사놓으면 오른다. 그러니까 2000이면 사도. 그래서 엄마 그때 막 그랬어요 저한테. 사라 그랬더니 엄마 말은 안 듣고. 근데 저는 엄마 그럼 2천을 그거 어차피 더 해서 어차피 받을 돈인데 거기서 계속 살 게 아니잖아 이거였는 거예요. 그 이렇게 부동산의 이 원리를 몰랐고 살 게 아니고 그 돈 빼서 나중에 딴 데 갈 거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그냥 넣었다가 빼는 이 개념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집이 오른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으셨다 그쵸? 네. 그런데 그 집이 지금은 8억 정도 하는 거죠. 그 집이요? 예. 아니 1억 7천이었던 예. 집이 예. 지금 8억이에요? 네. 예. 그 한참 올랐을 때. 왜 고점 찍었을 때. 아 서울에 있는 역세권이었는데 예. 2010년에 1억 7천이었는데 네. 8억까지 뛰었는 거예요. 그도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그 교통이 좋았어요. 아. 그리고 서울에 어디 가기가 편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도 이게 뭐 2억 2천이었는데 남편이랑 우리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모르니까 그냥 여보 이거 2억 2천에 저도 대단하잖아. 대단하다 그냥 이러고 나왔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요 돈을 가지고 경기도에 전세를 하고 근데 경기도를 간 이유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봐줄 우리 형님이 사는 아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요 돈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요 돈으로 갔는데 또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근데 다행히 거기는 많이 기복이 있는 데가 아니고 안 오르는 거였어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돈 1억 6천인가 아무튼 그 정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아마 매매가 2억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근데 제가 기억하기는 근데 우리가 또 2년인가 아 4년 살았다. 한 4년 5년 살고 나왔을 때 2억 4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 첫 아이를 낳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을 데리고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집에 이제 와서 케어해 주신다고 왔다가 남편이랑 같이 드라이브를 갔어요. 큰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근처에 신도시가 있는 거를 엄마가 이제 본 거죠. 그 근처에 서울이 근접한. 그래서 이렇게 보다 거기가 한창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희 집을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저희 집 못 샀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는 거예요. 그 거의 다. 아 분양가가? 네 3억 5천. 네. 근데 저희가 그때 30평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분양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신도시 맞아, 비슷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한 34평 갔으면 한 4억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분양이 끝난 거예요. 분양이 끝나고 이제 했는데 엄마가 거기 그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게 쭉 보더니 막 그냥 여기 계약하라고 하는 거 남는 거 있잖아요. 조금 미분양이 됐어요. 그 브랜드 아파트였거든요. 와. 그래서
두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아파트 브랜드, 여기는 조금 덜 알려진 그런 브랜드였는데 여기는 평수가 컸고 여기는 평수가 작고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기 전철 들어온대요. 여기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랜드 아파트고 전철 코앞이다. 무조건 여기.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때 남아있는 동은 이렇게 약간 저층, 5층이야.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남편이랑 급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고 왔는데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아, 거기는 아파트도 보면은 30층까지 있는 게 있고 여기가 한 10층까지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주변이었고 여기는 맨동이었어요. 네. 근데 맨동은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때 그 배약금 100만 원은 다시 받을 수 있어서 여기 맨동을 피를 물어보니까 1000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1000 주고 차라리 이걸 사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저희가 로얄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3억 5천 모두 다 피천 포함해서 33평으로? 아니요 30평으로 아, 30평으로 네, 3억 5천에 가신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3식구, 4식구였지만은 네. 거실을 확장을 했거든요. 거실을 확장해버리니까 기존 34평보다 거실이 훨씬 넓고 그냥 엄마의 말로는 거실만 그냥 쓰고 방은 작아도 된다. 그리고 올라도 같이 오르고 내려도 같이 오른다. 너희가 나중에 하면 이거 팔고 가면 되니까 지금 너희들이 5천 더 안 해도 되고 여기는 동도 괜찮고 하니까 그냥 이거 해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돈에 맞는 30평을 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는 대형 평수도 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 34평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두 배. 4평 기준으로 9억 8천을 찍은 거예요. 거의 10억을 찍은 거예요. 왜 작년에 한창 고점 갔을 때. 예. 이거 입 들어가실 때는 몇 년도였어요? 한 2015년 중공. 아, 15년이고. 예, 2015년 중공이었죠. 아, 최근에 그 고점 찍었을 때 9억 8천까지 가신 거예요? 예. 9억 8천 지금은 이제 또 어차피 하락이지만, 그리고 또 4호선이 아, 딱 들어올 그 집 앞에. 와. 그게 들어온 거죠.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전철 들어오니까요. 비어있던 상가가 꽉꽉 차는 거예요. 이게 전철의 힘이구나. 맞아, 맞아. 제가 그걸 되게 느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한 4년 살면서 몇 년 살면서 전철이 계속 덜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실도 많고 했는데 확실히 전철이 딱 되니까 유동구 정말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느꼈던 게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요. 커피숍도 그렇고 술집도 그렇고 이게 뒤에 만약에 이게 고깃집이나 이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맥주집도 다 들어오고 우리가 아는 커피숍도 다 들어오고 중국 수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게 전설의 힘이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주 때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네. 고민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제일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혼을 한 지 한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큰아이 1학년 제가 한 8년 동안은 계속 전세를 살았거든요. 전세를 살다가 어느 기회가 돼서 그때 자가를 구입을 해서 이제 1주택자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6년 정도로 1주택자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이게 하나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택을 더 구입을 할까? 아니면 더 상급지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부동산 시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상급지로 가야 할지 아니면은 다주택으로 가야 할지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가장 큰 부분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갈아타기를 네? 하기 위한 그 자금은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상태세요? 자금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은 되더라고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그럼 2학년님께서 네. 정말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곳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경기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우리 시에서 가장 괜찮은 동네에 인상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괜찮은 동네인데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늘 한 1억 내지는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생긴 신도시고 그 후에 생긴 신도시가 이제 대장 신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늘 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1억 2억 차이 나는데 저기를 굳이 투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는 서울 쪽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멀리 봤을 때 인구는 감소를 언젠가는 하게 되고 저는 사면은 사고 팔고 할 게 아니고 좀 오래 가지고 올 계획이 있으니까 아 서울을 조금 뒤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안전하게만 가고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출 부분도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게 1년짜리고 그 금액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서 그리고 나오자마자 반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 또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올해 안에 빨리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하는데 서울을 조금 더 알아볼까?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저희 집 근처에 가장 학군지의 서울을 아 왜냐면 아는 동네가 거기니까 거기를 또 매수를 하고는 싶은데 아 여기는 20, 30년 된 아파트거든요. 그냥 사놓고 더 묵히면은 여기가 그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할까? 그렇지만은 여기는 교통이 안 좋아. 학군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려면 또 서울을 다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타이밍을 놓치고 제가 너무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시기에 조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2학년 얘기 들으면서 저는 딱 느껴졌던 게 뭐냐면 네? 많은 선택지 안에서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그 안에서 하나의 갈아타기를 내가 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도 지금 고민이 되는데 네. 내가 너무 선택할 게 너무 또 많이 있고 네. 또 원래 서울은 그 선택권 안에 없었는데 갑자기 또 서울을 생각하게 되셨고 그럼 서울을 하려면 내가 또 서울의 그 많은 곳들을 하나 또 다 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너무 바운더리가 커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고민은 요만큼 고민할 게 지금 이만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더 지금 선택을 못 하신다는 맞아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딱 정할 게 뭐냐면 일단 지금 갈아타기잖아요. 네. 그러면 실수요로 접근하시는 거죠. 저는 딱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철저하게 실수요로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실수요긴 한데 내가 내 자산을 좀 좋은 곳에 갈아타기를 해서 자산을 늘리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나는 만약에 서울에 선택한다 나는 거기 실거주 안 하더라도 네. 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해서 나는 좀 내 자산을 늘리고 싶다 이건지 약간 포지션이 두 번째 아 네. 왜냐면 저는 그 실수요라는 말씀은 실거주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니 좀 큰돈 깔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되 네. 실거주를 하는 건 아니고 네. 투자와 실거주를 완전 분리하겠다 네. 아 그 말씀이시구나 네. 그러면 솔직히 굳이 내 바운더리 안에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네. 전국에서 네. 정말 괜찮은 거 선택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네. 내가 만약 경기도에 산다 네. 내가 경기도보다 서울이 훨씬 더 뭐 상급지니까 네. 내가 서울에 그런 곳을 투자를 하는 게 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연하죠 막연하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서울도 서울 나름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은 네. 강남이거나 뭔가 되게 좋은 곳을 보잖아요 네. 근데 서울도 급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2학년님께서 사시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네. 더 좋은 급지에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싸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뭐 이 집을 팔아서 그런 네. 곳에 간다 했을 때는 네. 가용할 수 있는 돈을 생각해서 그게 투자금이 되겠죠 네. 그러면 뭐 서울에 사놓는다 했을 때는 전세 끼고 매매를 할 거니까 네.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할 게 뭐냐면 네. 또 무조건 그런 곳을 산다고 해서 네. 내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오를 것인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산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네. 특히나 서울은 이 매매 전세 갭이 되게 크거든요 네. 큰 곳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뭐 5억이다 6억이라 했을 때 네. 그 돈을 집어넣었을 때 네. 그 이상은 상승해 줘야 되는데 네. 꼭 그 선택지가 서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나올 것인가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곳을 선택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우리는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내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선택지는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선택지 중에서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곳, 수익률이 큰 곳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 서울이 완벽한 선택지는 아닐 수 있어요.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오히려
지금 만약에 아예 전국 베이스로 보신다 했을 때는 네. 많이 떨어지고 있는 곳, 네. 하락하는 곳, 곳. 네. 이런 곳들을 선택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커질 수 있죠. 나중에 그렇죠? 오를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쉽게 말하면 이렇잖아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오른 곳이 있으면 거기를 지금 산다 했을 때는 거기서 얼마나 더 갈 것이냐. 결국엔 거기서 더 많이 가져야지 그 수익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확실히 알 수는 없잖아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곳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만약에 많이 떨어진 곳이 모르겠는데 네. 그걸 찾기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그 지역 베이스로 봤을 때 그 네. 지역이 진짜 뭐 정말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곳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입지, 정말 괜찮은 곳 이런 곳 잘 선택을 해놓으면 훨씬 그런 곳이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로 봤을 때 그렇죠.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좀 접근을 하면 무조건 서울을 한다고 저는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서울에 살아야 된다. 우리 애들은 나는 무조건 서울에서 키우고 싶다. 그 관점이면 어떻게 서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 했을 네. 때는 네. 그 같은 투자금 대비했을 때 네. 서울보다 네. 더 수익률이 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너무 찾기 쉬워요. 요즘에는 많이 떨어지는 곳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도 위주로 좀 많이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서울 비교를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아, 그러면 지역이든 그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든 떨어진 비율로 해가지고 가장 쉽게는 네. 그냥 지금 보면 뭐 우리가 뭐 인천이든 네. 세종시든 맞아요. 대구든 딱 보면 그 지역 전체가 정말 하락을 많이 하는 곳들이 훨씬 더 그 유리할 수 있죠. 왜냐면 원래 떨어진... 얘들도 고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지역 자체에 뭐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많고 어떤 이유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지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반등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곳을 미리 계속 공부를 해놓고 얘가 확실하게 내가 반등을 했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사면 그 걔들은 그 몇 년간은 계속 상승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곳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지역으로 대구도 이제 뭐 미분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저는 생각에 그래도 안전하게 가자는 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비 씨님은 투자를 많이 해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흐름이 오를 거고 그쵸. 그다음에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게 수익률이 더 나니까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그런 곳 사라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네, 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미분양이잖아요. 네. 특히 만 대구를 예로 든다. 네.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네. 많잖아요. 근데 네. 결국 그 미분양이 네. 감소를 할 때는 또 극감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이게 감소하느냐. 네.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네? 내가 대구로 임장 가서 대구에서 네. 제일 좋은 곳 네. 대구에선 수성구 범어 사동이 제일 좋잖아요. 네, 네, 그럼 네. 그런 거 가보는 거예요. 네, 네. 가보고 그 다음 입지도 가보고 뭐 달서구도 가보고 중구도 가보고 중구 대장 달서구 대장 이런 애들 계속 보는 거예요. 네. 미리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네. 이제 미분양이 급감하고 청약 경쟁률이 지금은 다 뭐 미달이 나잖아. 전체 미달 이렇게 네, 나요. 네, 네, 네. 근데 갑자기 완판이 나는 곳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대구 사람들이 집을 사는구나 이제 그런 확신이 들 거예요. 그때는 딱 타이밍이 이제 내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거의 이게 저점에서 반등하는 시기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초보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이렇게 정말 분양이 많고 폭탄이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그 시기가 반등하는 시기가 올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 올까? 맞아. 그러면 그게 네. 걱정될 때는 네. 그 도시의 과거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대구가 2009년에 미분양이 무덤이라고 해서 그때 똑같이 미분양이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근데 2010년 지나고 11년 네. 지나고 보면 네. 급감하면서 이 매매지수 그래프가 완전히 반등하거든요. 아 이랬구나. 대구가 이랬구나. 그러면 이번에 이런 시기를 내가 딱 캐치하면 되겠구나. 비단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락하는 곳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죠.